저희는 떠납니다. 편도로 후쿠오카에 온 사람들의 방랑. 항상 조진 것 같은데. 아니 지금 캐리어를 질질 끌고 한 시간 반을 가야 되는데 비가 오네? 여기 시골에는 비가 안 온 거야. 내가 어제 시골 날씨를 봤거든. 저희는 오늘 시골로 가요. 우와 기차 탄다. 다 내리는 것 같은데? 아, 하카타에서? 우와, 다행히 사람이 많이 없어요. 어, 우리가 타야 될 색깔은 저거였는데 건너편에 빨간 색깔. 잘못 탄 거 아니야? 우리는 회색깔 당첨됐어. 아, 당첨. 모양은 똑같아. 어, 색깔이 다르더라. 아니, 지금 완전 이쁘게 나오는데? 아니 지금 구름에 표 실컷 끊어놓고 구름인 줄 알고 내렸는데 구름에가 아니라 이거 어디가 강선아 얘 지금 멘탈로 살짝 나간 것 같은데 우와 이쁜 열차가 들어왔어요. 이게 구름에 가는 빨간 열차. 그러니까 이거 귀엽지. 잘못 가면 큰일 난다. 없지 이제. 여기서 36분 걸리니까 그 정도 계산하고 타야 돼. 잘못 가면 그냥 집에 가야겠다. 바보들. 아니 저희가 편의점 가는데 일본 분들이 이거를 진짜 한 사람당 10개씩 그냥 이렇게 끼고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뭐야 하고 오늘도 가서 봤더니 개떨렸어. 진짜 존나 이거. 맛있어. 맛있어? 응. 까줘. 여기 뭐대? 이렇게. 야 이거 또 사야겠다 세븐에서. 이 지금 몇 개째 먹고 있는데 안 준다 그래서. 다 먹을 거야? 떠나간다 기차. 우와 잘 잤다. 저거 진짜 이쁘다. 여기. 이 다음 여기 우키하라는 여기거든요. 여기가 사람들이 많이 가는 데고 저희는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 바로 전 역에 내렸어요. 저희 오늘 게스트하우스에서 맞아요. 게스트하우스 예약을 해놔가지고 처음 나도 게스트하우스를 처음 가고 일단 집에 왔어. 여기 사람이 없어가지고 역도 엄청 조용해요. 한 명도 없어요 사람이 여기. 역도 엄청 귀엽지 않나요? 완전 지브리에 나올 것 같은 역이야. 우와 진짜 이쁘다. 아 거리도 걸리네. 하이. 아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여기 티켓을 보여주고 나가나 보다. 여기 개찰구가 따로 없어요. 티켓을 넣는 개찰구가. 야 진짜 너무 조용한 거 아니야? 너무 아 우체통도 진짜 이쁘다. 아 이제 일본 온 거 같다. 너무 이뻐 여기. 여기 이쁘다고 하더라. 와 이렇게 여기 이렇게 이쁘게 생겼어요. 와 진짜 일본 같다 쟤. 그러니까. 여기 서봐. 우리 여기 삼각대 놓고 찍을래? 그러자. 가로로. 그러자. 어 이쁘게 찍힌다 쟤. 진짜 이쁘다 진짜로. 귀여워. 내가 니한테 달려갈게. 그게 뭔 말이야? 이렇게 안아서 찍힌대. 그건 너무 설정 아니야. 아 진짜 일본 같다 여기. 너무너무 이쁘다. 주소를 한번 찍어보자. 어, 오래 걸리긴 할 건데 한 10분 걸린다더라. 아 걸어야 돼? 어. 짠 여기가 저희가 묵을 숙소입니다. 게스트 하우스. 여기가 3시부터 체크인이라서 일단 짐만 맡기고 나왔어요. 일단 절로 가보자. 저쪽이 좀 상점가인 것 같네. 아니면 이런 골목 같은 데 가볼래 구경하다. 여기 무슨 그 꾸며놓은 거 있다 이거 뭐라 해야 되지? 그러니까 컨셉처럼 컨셉 같아. 말도 안 돼. 그래서 여기로 내가 정했음. 이런 거 보고 싶어가지고.
그치? 네가 무시했잖아. 오, 왜 맞지? 가냐고, 그러니까. 와, 여기 거리 걷다가 요 이상한 가게를 발견했어요. 메뉴를 보니까 여기 만두랑 구이 만두랑 아마 교자인 것 같아. 무슨 맥주, 음식인지는 맥주집인 것 같아. 너무 재밌어. 재밌지? 나중에 저기 있는 기차역도 가보자. 그러자, 밥 먹고 여기 입구인가? 여기. 들어가자. 아, 여기 진짜 엄청난. 우와. 아, 건니치와. 우와. 우와. 일단 내가 메뉴를 찍어 볼게. This one? This set meal is no miso soup. 아, 미소가 미소 soup. 그러면 비어. 드래프트 비어? 제 믹스. 네. 그럼 하나, 하나, 두 개. 하나. 하나? 하나에. 하나. 하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손님이 왜 저희밖에 없어요? 이거 안 담을 수가 없는데, 근데? 잘 왔지? 응. 내가 잘 찾았다니까? 어쩐다. 일단 남, 낙수 때리고. 진짜 1일 1매주 하는 중. 아, 내가 또 오잖아. 우와. 와, 근데 소리가 장난 아니다. 이게 홍돼지 국물. 약간 돼지국밥 느낌이에요. 이게 마늘 기름. 와, 이거 진짜 많이 생겼다. 나 홍돼지 국물이 너무 궁금해. 그러게, 어떤 국물일까? 뭔 맛이야? 돼지국밥 맞아. 예? 미소 된장 돼지국밥. 진짜? 나는 교자 먹을래. 돼지고기가 이렇게 들어. 와, 따뜻한 거 먹고 싶어. 먹어보겠습니다. 저희 다 먹고 나왔는데 여기 가게가 구글에 등록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가게 이름은 이렇습니다. 읽을 줄은 모르겠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10시까지 한다. 진짜? 이렇게 뭔가 기사도 났었나 봐. 아니 진짜 너무 맛있어. 진짜 맛있어요. 여기 홍돼지 국물이랑 홍돼지 국물 안에 있는 고기랑 교자가 진짜 맛있어요. 여튼 여기입니다 여러분. 여튼 여기 서 몰래 찍어줄까? 원래 기차역에서 뭐 많이 찍지 않나? 야 지금 완전 그거임. 야, 그냥 일본 그거 영화임 그냥. 이렇게 찍으니까. 아, 저 이쁜 척한다. 차온다. 야, 이거다. 띵. 기차가 딱 들어오냐? 띵, 띵, 띵. 가까이 딩. 가서 보자고. 내가 이거 말한 거야. 내가 이거 따라한 거야. 띵. 우와. 기차 지나가겠지? 감성 지리겠지? 근데 그냥. 근데 약간 KTX 같은 거 지나가고 있을까? 원래 약간 감성 있는 기차. 아니면 겁나 시끄럽게 가가가가가 하면서 지나가는 거 아니야? 온다. 약간 증기 소리 들린다. 끝났어. 저거 아까 우리가 타고 내셨잖아. 우리가 엄청 작다고 놀렸다 이거 저기 차. 야, 저거 진짜 작다 이러고. 뭐야? 뭐야, 자동문이야? 지나가다가 발견했어요, 무언가를. 근데 뭐 파는 데지? 떡? 떡이야? 이거 과자 같은데? 약간 일본 과자? 오, 아, 양갱? 양갱 같다, 저. 우와, 와, 한다 먹어보자. 이거 먹어보고 싶다. 이거 뭔지 알고. 몰라, 그냥 꽂혔어? 어. 오케이. 이게 모니카네. 모나카. 아, 뭐라고 하는데? 모니카네. 모나카? 우와, 재현이다. 야. 중간중간 골목에 하천이 많아서 이런 가파크가 유명한가 봐요. 너가 강산이지 지금. 아이씨. 여기 너무 이뻐요. 진짜. 야, 색감이 완벽한. 노란 색깔, 하얀 색깔, 빨간, 파란, 그냥. 이게 너무 예쁘다. 그러니까. 이게 일본이지, 재현. 그치? 여기 너무 이뻐가지고, 저희 지금. 사진 한 250장 찍었어요, 저희도. 야, 이번엔 내 차례. 그러자. 이쁘다. 또 내가 돌려줄게. 지금 토토로빵 사러 가고 있는데 칠판이 있어. 너무 귀엽다.
그리고 저기 비 오지 말라고 다는 저 인형 있잖아요. 저것도 있어요. 예뻐 예뻐. 너무 재밌어 이런 거. 그리고 여기 너무 예쁘다 맞지? 예뻐. 예쁘지? 그러네. 와 널지는 치쿠고 요시 예뻐? 진짜 예쁘다. 액자다 액자 그자. 너무 예쁘다. 여러분 여기 꼭 들리세요. 여기 안 오면 후회함 진짜. 여긴가봐 강사. 아니 근데 아니 토토로빵 유명한 메뉴에 강사나 미쳤다. 토토로가 있어? 어. 그 먼지. 귀야. 얘 이름이 먼지쿤이야? 뭐야? 보이는데 없어? 토토로빵이 없다. 아하 내일 와야겠네. 그지? 어 나 이거 야채 살라드 야채 살라드 야채 사라다. 이런 빵집 처음 먹어. 나도 일본 빵집은 처음 먹어. 근데 싸다 가격이. 그치? 어 그러네. 2200원. 내일은 숙소 오자. 뭐야 후쿠오카 돌아가기 전에 여기 이거 먹고 가자. 9시 반에 빵이 나온대. 그래서 빵 고로케랑 약간 뿌링클 가루 뿌려진 아 인절미 가루야? 여튼 꽈배기를 샀습니다. 가서 그리고 고로케 아까 우리 그거 샀잖아. 짜잔 짜잔 화가자 짜잔 모나카. 재은이가 모니카라고 말한. 근데 화가자 이게 갑파쿠. 어 그러네 갑파쿠네 지금. 근데 지금 빨아줬네. 가서 먹고 나와서 밥 먹자. 알았어. 우와 이 자리 너무 이쁘지 않나요? 너무 일본 같다. 완전 저기에 뭔가 다리 뻗고 밖에 구경하면서 먹어야 될 것 같은 분위기. 까보시오 까보시오. 이게 뭔진 몰라. 이것도 뭔진 몰라. 나는 뭔지 몰라. 이거 젤리. 오 왔다. 크로와상 핫도그 같은 게 들었어. 지금 앞에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완전 풀 무성하고 펌프 있고. 그러게 신기하다. 야, 이런 뭐라지? 포도야? 포도 같은 게 들어있냐? 아 밤. 아. 밤 양갱. 겉에는 뭐야? 양갱 같지 않아? 대박. 겉에 뭔지? 팥이야? 응, 팥. 딱딱한 팥. 이거 맛있다. 토토로 빵집에 파는 핫도그. 게스트하우스에 있으신 분이 오셨어요. 근데 약간 일본의 게스트하우스는 내가 상상하는 거랑 다르다. 하나 이거. 나는 한국 게스트하우스만 상상해서 그 술 마시고 밥 먹고 하는 거 먼저 해야지. 근데 이런 간단한 핫도그도 맛이 다르다. 달라 달라. 짠. 여기는 장어덮밥집. 나름 이 시골에서도 유명한 집들이 있더라고요. 맛집. 맞아. 여기는 장어덮밥이 유명하다 해서 재은이가 꼭 오고 싶다 해서 여기 왔어요. 와 근데 가게가 진짜 커. 요시 여기 이렇게 큰 건물 잘 없는데 여긴 진짜 엄청나게 큰 가게네요. 진짜 사람이 없는 게 손님이 저희밖에 없어요. 건담 좋은 자리 되는 거 아니야? 니 건담? 멋있는 자리네. 여기 그림이 나와있다. 와. 오 이걸 보면 되겠네. 이게 치마부시지 이게? 어 이게 치마부시. 와 뭐가 많네요. 먹고 싶은 거 다 먹어. 그러면 여기는 꽤 비쌀 텐데. 감당 가능해? 다 먹어, 다 먹어. 우와. 한사 돌가마 히치마무시. 뭐라고? 뭔 히치마무시? 돌가마. 어. 한국어로 먹는 법을 주셨어요. 미쳤지. 어. 내 거는 약간 도시락 정식처럼 나왔어요. 오늘. 와 이거 진짜 맛있게 생겼다. 유튜브 진짜 야 꼬마춘이래. 그러게 레스라핀 거 먹어봅시다. 먹어봅시다. 진짜 한입 한 입이 다 맛있어. 이거 먹으러 또 온다. 오랜만에. 여기 들어간 이게 맛있고 저기 들어간 저게 맛있고 미치겠네. 근데 진짜 여기 오키타? 이 뭐냐 이름? 오키타? 오키타? 여기 오늘 잘했다. 지쿠이 요시. 이 이름을
자꾸 개명을 하는 거 뭔데 이거? 뭔데? 치쿠고 요시 슈쿠이 요시 요이시 아, 니 때문에 나도 헷갈려 반복자 왜 이렇게 열어와? 이런 것처럼 한대 이렇게 맞아볼래? 갑자기? 저희 지금 밥 다 먹고 나왔는데 비가 억수로 이 말이 돼요? 아까 우리 다들 대답만 또 비워 우리는 비를 몰고 다니는 사람들이가 와 이러노 아니 비가 진짜 이 영상에 보일라나? 보여야 되는데 어 보인다 아 진짜 너무 많이 와 억수로 많이 와 이거는 우산에 살래도 근처 편의점이 없어서 없어서 우산은 없어 이거 왜 이러노 와 와 개 춥다 그리고 누가 비극 제조기인데 지금 누구야 누구야 난 아니니까 나도 아닌데 닌 내라는 소리네 아니 어이가 아니 이거 어떻게 할 건데 빨리 대책 방안 생각해봐 난 한 가지 방법 있음 이게 지금 네 옷이다 이거 아, 이거를 쓰고 가는 거지 같이 아니 같이 옷을 한 개만 젖히잔 말이지 이게 방수가 되니까 어느 정도 제가 일단 가고자 어쩔 수 없다 이건 내가 볼 땐 다음에 없다 안 그칠 것 같다 아니 이거 내 옷인데 왜 준비 다 됐거든? 달려라 와 맞다 이거 조금만 달 어, 조금만 달리다가 그네막 있는 곳으로 가자 야 뛰어갈래? 일단 몸 좀 먹여 아니 뛰면 좀 지금 반팔이다 가지고 뛰실 것 같거든 옷벗으니까 뛰면 좀 덥다 이거 야 이것도 추억 알겠나? 일본에서의 추억 하나만 들린다 뭐랬어 이 와중에 근처에 편의점 없어서 자판기에서 물 뽑아가기 야 니 무슨 가오나시 간다 와 무사기원 아, 강산이 옷 덕분에 비나 안 맞았네. 휴. 어제 왔던 토토로 빵집. 9시 반에 오픈한 데서. 내가 꼭 먹어줄 거야. 체크아웃 하기 전에 달려왔어요. 근데 아침 진짜 춥다. 빵이 바뀌었다. 타르트 같은 것도 있고. 저거 봐. UFO 같은 거 봐봐. 그러겠다. 번인가 봐. 난 이거 담아줘. 이거 팝콘 이런 건가? 그렇지 않을까? 우와 귀여워. 응. 그거랑 쟤는 난 이거 초코 소라파. 하고 싶은데. 와 소라파 비주얼. 우와. 그다음 저거 토토로빵. 우와. 토토로빵 하나 먼지빵 하나 하자. 그래? 어 귀여워. 되게 귀여운데? 뭐가 귀여워? 진짜 얘 눈이 진짜 희한하게 생겼다 제가 얘가 제일 귀여워 얘? 얘가 눈이 제일 정상적이야 아 귀엽다 그리고 토토로 빵집 바로 옆에 이렇게 케이크 상 받은 거 보이나요? 케이크 페어? 수상 경력이 많으시길래 상 보고 끌려서 들어가요 아 이거 딸 모찌 당고 모찌? 뭐가 무슨 맛인지 모르겠다 그죠? 이거를 번역을 해봐 당고 하나랑 이거 모찌 하나 사오 우와 저희 여기서 먹고 가려고요 여기도 사인 엄청 많다 근데 뭔가 엄청 아기자기하고 따뜻한 분위기야 저희는 이렇게 샀어요 이거 도라야끼야? 이거 진짜 찐 도라야끼네 어 약간 그런 거네 당고, 모찌, 약간 영양 양갱 느낌 어 예쁘다 여기 이게 프리드링크래요 니 뭐 먹어? 커피티라는 게 있거든? 어. 이게 뭔지 모르겠어 난 일단 그린티 어? 나도 그린티 이거랑 또 녹차야 어 이런 단거는 또 처음이다 응 원래 꽃이 꽂혀져 있는 게 에이 진짜 도라에몽 도라야끼야 편의점에 그러니까. 파는 게 아니라 그럼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와 밤도 들렸어요 괜히 도라에몽이 빵집 가서 도라에몽 사먹는 게 아니야 약간 빵에 카스테라
응. 그게 안 달아 많이. 편의점 건 빵이 너무 달아가지고 팥도다 이거에서 많이 못 먹는데 와 이건 진짜 많이 먹으시겠다. 그 다음 이건 아이스 뭐라 해야 되지? 아이스 뭐지? 야 아이스크림이야? 팥이 아니라 크림이다. 졸라 맛있어. 미친. 이거 뭐야? 겉면은 팥이고 안에는 크림. 야 크림이 진짜 졸라 맛있어. 먹어. 우와. 끝맛이 진. 야 이거 와 이거 진짜. 우와. 카페오레. 이걸로 상 받으셨나 보다. 카페오레. 아 이 카페오레. 뭔가 맛이 특이하더라. 이 맛있다 감사.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떠납니다. 저희는 이제 교토로 가요. 네, 후쿠오카 들렸다가 3시 교토 기차입니다. 와 근데 진짜 해드니까 진짜 이쁘다. 가자. 우리 또 갈라니까. 날씨가 딱 개네. 어제 자꾸 누가 비극을 만들어 오던데 누군지 모르겠지만 파란 후드 입은 녀석입니다. 들었나 들었나. 이거는 후쿠오카 가는 열차입니다. 무당벌레처럼 생겼는데?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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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쁘다. 어 사람 엄청 많아. 교토로 갑니다. 토토로빵. 신칸센을 탔는데 이 너무 좁아가지고 캐리어 하나 놓고 제 다리가 거의 구겨져 있어. 이러고 3시간 가야 돼요 지금. 어떡하냐. 재밌겠다. 그거 맞나? 야 근데 다 찍으러 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거기에 도토로 어디 있는 거? 와 다 찍으러졌다. 미친. 왜 하노? 그러니까 안에 뭐가 들어있을라나? 도토로 관가란지? 어? 뭐, 크림이다. 계란 아이가? 아 계란 아닌가? 모르겠네. 크림 크림 슈크림 슈크림. 아 원래 슈크림빵 아닌데. 언제? 우리 붕어빵도 슈크림 안 먹는데.